한인 난치병 환자를 돕고 무료 의료 상담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이 2019 긍정적 사고를 위한 노만 빈센트필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인 난치병 환자를 돕고 무료 의료 상담 한라인을 운영하며 아시안 커뮤니티의 건강을 책임져온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이 블렌트핀 인스티튜트의 2019 긍정적 사고를 위한 노만 빈센트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30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블렌튼필 인스티튜트는 노만 빈센트필 목사와 정신분석학자 스마일리 블랜튼이 협력해 세운 곳으로 영적인 건강과 정신의학 캠페인을 벌이는 뉴욕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상담 비영리 기관입니다. 새생명재단은 2003년 설립 이후 골수 등록 캠페인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 한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아시안 커뮤니티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블렌튼필 인스티튜트는 그 공로를 높이사 이번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세진 회장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도 용기를 갖고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God tells us to carry each other's burden. That's a revelation in ourselves too. Let us all be the conduits of God's love and carry each other's burden. A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Blanton Peel's 82nd service to the God. 새생명재단은 24시간 무료 의료 상담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